자, 이제 책이 바뀌어서 호세아가 됐습니다. 갑자기 책이 바뀌면 흐름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61페이지 호세아 서론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갑시다. 호세아는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다,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여호수아도 같은 이름이고 예수님도 같은 다 비슷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기원전 780년, 750년 그랬지요. 저는 이사야하고 비슷했다 그렇게 돼 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해간 사람이다.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였다. 자, 이 호세아는 선지서인데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 적으면 소선지 그러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이 내용이 많은 사람은 대선지서, 호세아는 좀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 뭐 한 10권 이상 되지요.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고 북쪽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북쪽은 열지파가 같지요. 땅이 더 높고 수도가 사마리아. 그래서 북쪽은 별명을 사마리아 또는 에브라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 뭐 우리가 유명한 예루살렘 이렇게 나가죠. 자, 그다음 역사적 배경 보면은 그때 북쪽에는 여로보암 1세와 2세가 있죠. 뭐 보통 자식을 2세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때 남쪽에 누가 있었냐? 우시야, 아스, 히스기야.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시대에 일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 2세 기간에 상당히 번영한 시기였다. 여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유능했고요. 외교, 예를 들면 아수르가 약해졌어요. 괴롭히지를 못했고, 그런 틈에 영토도 확장했고 번영을 이루었어요. 오랫동안 또 임금 노릇했고요. 자, 그래서 그 그랬죠. 아수르의 국내외 상황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멈추고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고 경제의 윤택도 가져올 수 있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말입니다. 자, 윤택하고 번영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영적 사회적으로 타락했다.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음란한 여자 같았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고 부패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지요. 죄를 꾸짖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선지자의 호소를 무시했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죠. 나중에 가서는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 포로가 돼가고 아수르 정책은 나라를 없애버려요. 다 흩어버리고 그 땅에는 딴 민족을 이주시켜버립니다. 아주 정체성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혈이 됐고 개처럼 천하게 취급을 받았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이해하실 때. 자, 주제로 봅시다. 주제는 호세아는 온 정성을 다 쏟았다. 체험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 좀 극적인 묘사를 하죠. 연극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역할극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텔레비에서 무슨 상황 설명보다는 실제 인물이 나와서 텔레비가 많이 하지요. 이게 극을 보여줄 때 선명하게 보인 것처럼 그런 극적인 묘사를 했다. 두 가지죠. 잘못하니까 심판, 공의의 심판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맷때리고 벌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돌이키려고 그런 것이고 배후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진노하고 그런 것. 상관없는 사람은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사랑이 중심이 된다. 그렇게 한번 우리 대충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남쪽입니다. 여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었고 북쪽에는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다. 그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말씀이 있었다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가 있고 그 마음에 있어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사명입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말씀에 붙들리죠. 사명감이 생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된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됩니다. 이는 항상 아들을 말하죠. 아들과 아버지는 어디 보면 굉장히 부자 유신처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삶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버지를 통해서 생겨진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가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요. 결혼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 자기 일생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택하면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가 깨끗한 여자가 아니야. 굉장히 극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결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좀 이상한 일을 시키기도 해요. 에스겔에 가서는 너는 누워서 떡을 먹어라. 이쪽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한 달간 있고 반대편 누워서 한 달간 있고 뭐 이런 걸 시키잖아요. 누워서 떡 먹고 있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거기다가 표현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에게는 불을 내리기 전에 물을 부어라고 그래요. 그 산꼭대기에 물 갖다 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을 부으라고 시켰지 않습니까? 자, 호세아에게 결혼해라. 부정한 여자니까 자식이 부정해요. 이 여자는
아주 음란하고 파란 게 있어서 누구신지를 모르겠어.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해가지고. 예. 왜 그렇지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했다. 자꾸 하나님 버리고 애굽에서 종로로 사던 처지였죠. 비천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했어요. 자녀 삼았고 성별했고 계명을 주었고 성막을 짓게 지어서 출애굽기가 중요하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희미해졌지요. 게을러지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꾸 말씀이 멀어지니까 하나님 희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딴짓거리를 하죠. 다른 우상을 찾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우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배신이 된 겁니다. 배교라고도 볼 수 있죠. 배신은. 그 다른 신을 섬긴 것이 곧 여자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음한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가족의 이별, 가족의 고통, 굉장하지요. 자기 가족이 그러고 자기 부인이 그럴 때 남자는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선지자가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몸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나온다고. 그냥 대충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체험하고 그런 여자고 살아보고 기가 막힐 일이죠. 자, 그 말씀을 듣고 오셨습니까? 3절. 하나님이 정해 준 여자에게 호세아는 결혼합니다. 고멜인데 유명하죠. 고멜. 어두치가 아버지 이름도 나오네요.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으니까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어요. 결혼의 결과 임신했나요? 그래서 호세아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루엘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자식은 이스루엘의 이스라엘의 그 에우란 임금이 나오죠. 에우가 나서 누구를 합니까? 완전히 그 이세벨의 집 완전히 없애버리죠. 아합과 이세벨 때 가장 우상이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에우도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또 망해요. 그런 살륙과 재앙을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지요. 지금 망한 것을 예언하지요. 자, 전쟁에 지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적군이 와서 무자비하게 처단하고 살륙하고 뺏어가고 그러면 야간 여자들이 가장 비참하게 되는 거 노예가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첩이 되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이런 엄청난 심판과 살륙의 처벌을 받을 거다. 멸망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힘 지금 그 나라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번영했지 않습니까? 돈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거 다 꺾어버리겠다. 아무리 인간이 힘 있지만 하루아침에 숨이 넘어가기도 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또 아기를 낳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아기 이름을 지어요. 그렇게요. 이 아이는 도로하마라. 그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또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 뭔 말이죠? 가만두지 않겠다. 벌 내린다 그 말이죠.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7절에 나오네요. 나는 유다 백성의 긍휼을 베풀었다. 그들의 여호와 내가 그들은 구원하겠다. 활이나 칼이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할 거다. 자, 하나님의 본심이 구원이고 사랑인데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 다윗의 신앙,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백성이 타락하고 불신할 때 하나님은 그들은 가책 없이 여기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난 아이가 딸 아닙니까? 딸이 젖을 뗐는데 다시 아기를 임신해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 아이인지를 몰라요. 이 여자가 난잡한 여자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다른 남자하고 관계해서 낳았으니까 내 딸이 아니지, 내 아들이 아니지. 아버지가 될 필요도 없고요. 문제는 하나님하고 관계. 과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가? 나를 구속해서 당신의 영생을 주신 내 아버지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구원받고 거듭난 거지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든지 말씀을 받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생명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같이 해주신 삶이 될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무슨 축복을 하겠습니까?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는 것이다.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다.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교회는 생명을 누리는 곳이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고요.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 말을 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받은 걸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 모시고 살면서 생명이 풍성해야 되고요.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죠. 예. 10절 이하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나와요. 이 백성 다 망하게 하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백성을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백성 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11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백성이 될 것이고 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위대해진 백성이 될 거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로마에게 멸망하고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다 망했죠. 나중에는 로마에게 멸망하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정말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그 유대인들은 상당히 교육이나 신앙에서 독특한 백성이고요. 굉장히 앞선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후회될 일을 말씀하시고 계획을 말씀했어요. 지금 유다나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 돌아오게 한다. 하나가 될 거다. 한 지도자를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받을 거다.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0절 이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되고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이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0절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